Let's learn alphabet A. Here are capital letter A, lowercase letter a. Let's learn new vocabularies. Apple, ant, alligator, ambulance. App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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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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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igato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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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bulan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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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그 교육기관인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배우길 될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다 작품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교실에 장식을 하신 그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뭐 알파벳 ABC를 지금 여기도 지금 장식한 교실을 지금 벽에서 보고 계신데요. 네, 알파벳을 예쁘게 장식하셨네요. Let's look at the materials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떠한 재료로 지금 A 작품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폰트가 있어야 되겠죠? A 폰트를 준비해 주시고요.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컬러가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tempera paint, tempera color, tempera라고 합니다. Let's look at the procedure. 과정을 보시면요. You make a apple with the fingers. You stamp the round shape or you rub the in a round shape with the fingers. You decorate the, you know, the leaves on the apples. 따다다! 다 만드셨네요. You can have a font with the apple. Look at the others here. Someone make more beautiful apples on alphabet A.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파벳 A 이 phonics 보면 A부터 4, you know, D까지 이렇게 알파벳에 나와 있는 worksheet이 여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A, B, C, D, C, D, E 이렇게 해서 네 단원을 한 권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일부분입니다. 그래서 A is for apple.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A, capital A하고 small a가 보이는데 지금 그 부분을 tracing 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let's trace alphabet capital A and lowercase a. 그래서 윗부분에 지금 했고요. 그 다음에 let's find the apple, let's circle on apple. 그래서 여기 애플에도 지금 서클을 하게 합니다.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라임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라임은 A자 들어가는 부분에만 제가 이 교구로 캐스터치를 하겠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O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. On apple a day, that's what they say. 이렇게 해서 그 모션을 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O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. On apple a day, that's what they say. 이렇게 모션을 하시면 됩니다. 뒷면에 그거에서도 저희가 한번 라임을 읽어 본 다음에
capital A, small a를 반복적으로 트레이싱 합니다. 그 다음에 capital A하고 lowercase a를 저희가 빨간색으로 넣었는데 let's circle on capital A, small letter a 해서 그 위에다도 그 서클을 만들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도 let's color on apple. 그래서 이제 오늘 apple, 그래서 on apple에다도 색칠도 해보고 요 밑에 부분에도 트레이싱도 해보시고 이렇게 활용합니다. 다음 페이지에는 let's have a marker stamp on letter A as a bingo 이렇게 됐잖아요. 지금 여기 보면 A 레터가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A 레터를 찾아가면서 스탬프를 찍으면 A가 보입니다. 따다! A가 보이시죠? 그래서 뭐 물감으로 A자를 잉크로 찍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A 모양 위에 스티커를 주시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든지 하면 이렇게 예쁜 A가 완성됩니다. 아, 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책 자체가 지금 A, B, C, D, E까지 A, B, C, D, D까지 4개의 알파벳이 여기 워크북으로 담겨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의 이미지를 맨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오려서 이 이젤에 붙이게 됩니다. 그래서 밑에 부분에 오늘 이젤 안에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그 워크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워크북 안에 A, B, C, D까지 네 단원이 워크북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 단원 안에 그 이미지를 A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는 것입니다. 그래서 put image of the A on the easel.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미지 여기다 붙이고요. 그 다음에 draw to object of A 그랬잖아요. 일찍 끝나는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뭐 엔트를 그린다든지 애플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뭐 이것을 빨리 끝난 아이들은 이걸 하게 하고 늦게 끝난 아이들은 집에서 하게 하고 하시면 시간의 매니지먼트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A 폰트를 가지고 계십니다. A 폰트 위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F를 장식해 주시면 이번 A 단원을 마치게 되겠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.